벌써 1년이 지났네요.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. 저 여기 1년 전에 여기 찍었거든요. 여기 경사 기울어진 거. 1년 전 얼마였지? 제가 계약을 한 게 아니라서 아마 1년 전에 550이었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여기가 4층이에요.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. 화장실에 창문은 있고 되게 깔끔하죠? 위치는 구로 뒤에 들려서 10분 안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550이면 평균 550이면 제 기준으로는 한 평균 정도 되고, 근데 요번에 500에 45만원을 나왔습니다. 500에 45에 관리비 5만원, 그러니까 관리비가 총 50입니다 방은 넓어요. 여기서 이렇게가 3m80이고요 3m8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2m20이니까 뭐 거의 한 3m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경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. 경사가 여기 얘기를 해서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1년 전쯤에 얼마로 나왔을까? 500에 45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500에 45였으면 제가 몇 명 보여줬을 것 같은데 일단 한 번도 그때 안 보여줘가지고. 그래서 500에 45에 관리비 5만원으로는 나쁘지 않다, 괜찮다,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. 관리비 에 인터넷하고 수도는 모르겠고 인터넷 유선은 포함입니다. 인터넷 유선은 포함. 화장실은 일반 원룸 크기의 화장실입니다. 여기까지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